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종종 자기의 신앙과 또 삶과 사역에 대한 이 고백을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이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자랑하거나 또는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고백들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의 어떤 권면을 더욱더 효과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종종 그런 신앙이나 또는 삶이나 사역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 고백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를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왜 내가 디모데 너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어서 목회를 하게 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다음을 보면 18절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아주 목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제 지침들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서신에 나타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백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백이 그 어느 고백보다도 설득력도 있고 또는 깊이도 있고 호소력이 있는 그런 고백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아마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이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서신이라 이렇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전 것보다도 오늘 본문의 고백이 훨씬 더 깊이도 있고 호소력도 있는 것은 아마 인생의 가장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더 많이 묵상을 한 다음에 나타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마지막에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는데,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가장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만 보면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직분 주신 것 별로 감사할 조건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직분을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칭찬을 받고 대접받고 또 존귀함을 받았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 내내, 그의 일생 내내 사도 바울은 고난받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거기에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제가 좀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옥에 많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내가 다섯 번 맞았다. 세 번 태장으로 맞았다. 한 번 돌로 맞았다. 또 그 당시에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수시로 파선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일주일 동안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던 때도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자기의 어떤 과거에 자기의 지위라든지 어떤 자기의 능력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별로 감사할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감사한다. 우리가 이제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것을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만 좀 집중해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감사했는지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2절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한데 그 예수님을 수식해 주는 형용사절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많은 고난과 오해와 또 죽음의 고비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고비고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셨던 그 생생한 믿음의 체험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이하를 봐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유럽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을 싣고 갔던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에 이렇게 선진국이 되는 그 기초가 출발점이 어디냐?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죽을 고비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분 맡겨주신 것 내가 감사한다. 왜냐?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고 또 봉사하고 또 직장 생활, 또 사업, 또 가정에서의 모든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처소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3절부터 쭉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무엇을 입은 것은? 궁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무엇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순지라. 그러나 내가 궁휼을 입은 까닭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3절부터 방금 제가 읽었던 것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행하셨던 대표적인 일이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는 궁휼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이 궁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헬라말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우리말로 궁휼이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그 의미를 온전히 담지를 못해요. 조금 더 원어에 맞게 번역한다고 하면
언약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아요. 구약의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죠?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언약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은혜라고 하는 건 뭐죠? 은혜 많이 알잖아요.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금 잘나서, 내가 조금 똑똑해서, 내가 조금 쓰임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내가 전능하심을 경험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 있나요?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15절 제일 뒷부분을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다음에도 내가 뭐 항상 잘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 거의 대부분이 다 사도 바울을 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나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었나요? 사도 바울 인격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도 바울보다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을 대입시키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바울만 그런가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부족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잘난 것들,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합.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성이었나요? 여성이었나요?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만 해도 최근에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대개 여성들은 사람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기생라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혈통적으로 또 성별에 있어서 또 윤리적으로 어느 것 하나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열두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일들을 누구를 통해 이뤘어요? 그 시발점이 어딥니까? 열두 제자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이 친구들 가운데 학교 다닐 때 보면 야, 저 사람 목회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목회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고 있는 것을 봐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거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람과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거기에 대입시키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가 임하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뭐 다른 사람이 보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나는 흙수저를 물고 나왔어, 나는 늘 주님을 실망시키고 난 참 연약해, 아유, 우리가 능력이 조금 다른 사람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타고날 때부터 별로 이렇게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도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히브리서를 한번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인데요. 시작.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보세요. 여기도 궁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언어를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기를 원하면 또 때를 따라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은혜의 방편입니다. 기도하는 것 은혜의 방편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 은혜의 방편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잘 섬기는 것, 그것도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은혜의 방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담대히. 제가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이 언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의 이 의미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크게 한 두 가지가 여기에 적용될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을 실망시켰으면 그 실망시킨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뭐 그럴듯하게 바리새인처럼 하기를 원하지 않고 세리와 같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또 한 가지 제가 어떤 의미가 있냐고 봤더니 좀 쉽게 설명하자면 뻔뻔하게,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뻔뻔하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이, 난 참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죄를 많이 지었고 주님을 늘 실망시키는데 내가 참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뻔뻔해. 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못 나가겠어. 주님은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뻔뻔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뻔뻔한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뻔뻔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주님 앞에 뻔뻔하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와 언약적인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한 모델이 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참으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은혜가 많으신 분이구나, 그 한 본이 되기 위해서, 그 한 샘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은혜와 공유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진리에 한 모델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치 사도 바울을 보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딱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위대한 구원의 진리의 한 모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 누구를 보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아, 누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확실해, 누구를 보니까 내가 정말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어, 또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보면서 야, 누구를 보니까 야, 정말 한번 예수 한번 믿고 싶어, 또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하나님 영광스럽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구나, 야, 예수를 믿는 것이 저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 참으로 존귀한 일이구나,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세요, 우리가 말로 해서 전도가 안 되잖아요. 말로 해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적으로, 또 이 계명교회가 많은 교회들 있지만 야, 저 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교회 공동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구원의 진리에 한 모델이 될 수 있기를, 한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우리 직장에서 위대한 구원의 진리에 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이 시대에 위대한 구원의 진리에 한 모델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좋은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마치면서 자기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종종 듣던 표현이 나오죠.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되게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 있지어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간절한 기원을 나타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할지어다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가장 간절하게,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가장 간절하게 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편지를 시작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원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런 의미예요. 편지를 마칠 때에도 뭔 말지어다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그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 중간에 이렇게 뭔 말지어다 이런 말을 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 어떤 신앙 고백적인 내용을 하면서 그 고백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편지를 자기 고백을 마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스, 존귀가 있기를 그냥 뭐 형식적으로 바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 나의 일생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나의 생애를 통하여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어지기를 정말 간절하게 내가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사람에게 평가받는 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 위험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이요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최고의 목표였어요. 몇 년 전에 뭐 이렇게 이제 뭐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뭐 몇 가지, 뭐 후회하는 뭐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책들이 출판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한때는 그런 책들이 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종종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땅을 떠나가는 분들 신방을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대화도 좀 나누고 뭐 그런 적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뭐 연세가 많으신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일생을 되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젊은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주 보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땅을 떠나면서 후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도록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그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하나하나 행동할 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제가 제 기도 속에 넣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설 때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주님께 책망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누구야? 네가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했구나. 그런 평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면 그렇게 다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자기는 죽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의,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은 영원한 삶의 시작이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서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최고의 관심, 최고의 목표, 최고의 소원이 이 땅에 살면서 만왕의 왕 대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돌려지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에 목표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관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살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요, 목표요, 소원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